그러니까 여자가 그래서 흔들릴 때 좀 이렇게 착 잡아요. 그럼요. 그래서 이렇게.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범 잡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보니까 괜찮아요. 지금 괜찮아요. 정세권 씨한테는 무식하다 그랬고 나는 범이야. 범이라는 거예요. 이거는 짚고 넘어갑시다. 아니요. 아니 제가 제 뜻은 뭔가면요. 그만큼 과감한 사람이 뭔가 큰 일을 해낸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앞뒤를 네, 너무 많이 재다 보면 사실은 못하죠. 그럼요. 앞뒤를 네. 재고 어떻게 범을 잡을 수 있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그때 되게 많이 쟀었고 성원 씨는 재지 않은 게 맞는 것 같아요. 당연하죠.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신경 안 네가 나 좋고 같아요. 내가 너 좋다는데 뭔 관계가 있냐. 그럼요. 알죠. 알죠. 네. 연애할 때 보니까 주도권 싸움은 좀 있었네요. 보니까 그죠? 좀 치열했겠어요. 이렇게 저희들이 3년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. 근데 3년 동안 거짓말 조금 보태면 한 300번 싸웠나 봐요. 정말. 그리고 한 번 싸우면 그냥 다투고 그냥 끝나는 법이 없고 되게 심하게 싸워요. 흉터가 남을 정도로? 아직까지 흉터는 아직 안 생겼어요. 신혼이 지나면 생길란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불이면 서건 씨는 산불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큰 센불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막 나도 불인데 너만 불이냐 나도 불인데 나 막 이러는데 이 불은 제가 얼마나 우습겠어요. 그러니까 초반에 말다툼을 시작했는데 길거리에서 싸운 거예요. 둘이서? 네, 근데 저희들은 그게 참 문제예요.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많으니까 저기 가서 싸워. 이게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서건 씨가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손 넣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저하고 싸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뭘로 싸웠는지는 기억도 안 나고 그 짝다리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짝다리 풀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이렇게 이쁘게 얘기 안 했죠. 얼마나 이상하게 얘기했겠어요. 알죠. 아, 너무 싫어. 지금 그림이 그려져요. 네.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짝다리 좀 풀어라. 제 모습에 서건 씨가 너무 실망하고 화가 난 거예요. 그러니까 꼭 군대 선임이 후임대하듯 했다. 그런 걸 느낀 거예요. 잠깐 풀었어요, 그래서? 안 풀었어요. 끝까지 안 풀었죠. 와. 그걸로 그렇게 크게 싸웠어요. 지났겠어요. 그러니까, 그래서,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. 그러니까. 네, 풀고 싶은데, 네. 풀고 싶은데 안 풀었을 거야. 네. 풀고 싶은데 안 풀어지는 거야. 이거 있잖아. 안 풀죠. 예, 계속. 지금만 지금은 그런 걸로는 안 싸우는데, 초반에 그런 걸로 되게 많이 싸워요. 아, 그럼요. 실례지만 부모님께서도 연상이랍니까? 네, 어머님, 아버님. 아, 알잖아. 네. 어머님이 아버님보다 5살 많으세요. 그럼 반대를 안 하셨겠네요? 그렇게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시니까 연상연하 커플에 대해서 반대는 전혀 없었습니까? 집안에서는? 근데 네. 양쪽이 처음에는 다 반대였어요. 또 살아보니까 양쪽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살아보니까 이거 나가야겠다. 나 지금 우리 엄마부터 전화해가지고 나 나오라는 데요. 우리 집안에서는 뭐 9살이 어려? 이렇게 된 거고 성원 씨 집에서는 뭐 9살이 많은데 심지어 백지영이야? 이렇게 된 거고 심지어 백지영. 네. 그런데 이제 서로 자신감은 있었어요. 내가 너희 부모님 만나면 나는 분명히 너희 부모님한테 마음에 들 자신이 있어. 서건 씨도 그런 게 있었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. 이랬는데 이제 네. 서건 씨 아버님은 처음부터 저한테 되게 예쁘다고 해주시고 되게 잘해주셨고 네. 또 저희 집에서는 저희 어머님은 또 서건 씨를 닥터 챔프라는 그 작품을 할 때부터 정서건이라는 배우의 팬이셨더라고요. 저도 몰랐었어요. 그래서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내가 정석원 씨를 다 보고 이렇게 딸 남자친구가 아니고 정석원 씨를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가 거의 사인받을 기세로 아 그랬어요. 네.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석원 씨가 안아줄 때만 딱 기다리셨다가 진짜 푹 안기세요. 우리 어머님이 헤어지도록 네 너무 좋아하세요. 그렇게 몇 번 만남을 이제 거듭하면서 천천히 더 좋아졌죠. 지금은 뭐 내 며느리 뭐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또 결혼 못한 제가 아닐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린 거 아니고요. 아 그래요?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. 네네. 결혼하기 전에 물론 좋죠. 뭐 나라를 보냈는데 생각들고 해보니까 뭐 별거 없죠. 별거 없죠.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. 아니 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. 네. 별다를 게 많아요. 별다른 게 되게 많아요. 일단은 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. 이제 여자 솔로가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강해지려고 만들었던 네. 그런 것들이 좀 껍질이 벗겨지는 것 같아요. 네, 네. 여성스러워지고 그렇죠. 그리고
함께 감당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나약해 보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예 없어졌어요. 전에는 이렇게 저희 활동 같이 많이 했을 때는 이제 저기 오시면은 긴장이 됐거든요. 됐어요.